들리시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나처리 팀 백지윤이고, 해당 발표는 진명훈 님이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본 논문은 2019년 ACL에 어셉된 논문으로서 트랜스포머의 연산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주얼라이징 해지는 툴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복습을 제가 할 필요가 있어서 트랜스포머 버트 GPT를 간단하게 소개 드리려고 하고, 그 이후로 해당 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논문에 나와 있는 해당 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스 케이스를 설명하고, 컨클루전을 말하려고 합니다. 각 부분이 끝나는 중간중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논문 내용이 좀 간략화되어 있어서 중간중간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트랜스포머의 경우 핵심 원리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셀프 어텐션입니다. 각 단어당 키, 쿼리, 밸류 각세 가지 벡터가 생성돼서 그 벡터들끼리의 연산으로 학습이 되는 것인데, 이 용어는 검색 엔진 시스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으로 치면은 쿼리는 검색하고 싶은 단어고, key는 그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후보군들이고, 밸류는 그 후보군들의 실질적인 값입니다. 근데 그 검색 엔진 시스템에서 따와가지고 이제 그 해당 단어와 관련이 있는 얼마나 다른 단어들이 관련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 알고 싶은 주인공 단어가 쿼리가 되고, 그 단어와 그 자기 자신의 키 그리고 주변 단어들의 키 간에 내적을 한후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그 비중을 상대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후 실질적인 각 단어들의 값인 밸류를 곱해준 후 모두 더해주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X1 단어에서 이제 쭉 나온 최종 결과물인 A1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셀프어텐션 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는 어텐션 층을 매우 여러 번 쌓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전에 층에서 나온 결과물이 또 다른 그 이후에 셀프어텐션 층에 들어가고 아 어텐션 층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아까 헤드 어텐션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실제 트랜스포머는 각 단어당 그 많은 헤드를 쓰는 멀티 헤드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X1에서 자기 헤드 1, X2에서 헤드 2, X3에서 헤드 3 각각 헤드가 하나씩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것은 셀프 어텐션이고, 멀티 헤드 어텐션에서는 각 단어마다 헤드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코더랑 인코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디코더의 키와 밸류 벡터 경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인코더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은 단어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러한 사인 코사인 등을 이용한 인코딩 기법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등등의 기타 내용들이 있지만 저도 이후에 다시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임베딩 차원수가 한 단어당 8이라면, 그리고 문장의 길이는 이제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3이고, 헤드를 4개를 쓴다면 쉐입은 총 데이터셋에 있는 문장 개수 n, 이제 각 문장의 길이인 3, 그다음에 각 헤드 개수인 4, 이제 각 단어당 원래 8차원이었는데 헤드 4개가 이제 그거를 각각 쪼개서 쓰니까 2차원, 이렇게 n3, n, 3, 4, 2의 쉐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디코더의 키와 밸류가 이제 인코더에서 바로 오는 부분이 제가 약간 헷갈려서 옛날에 코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셀프 여기 이제 인코더에서 뭐 이제 번역이라고 쳐서 나오는 잉글리시 소스라는 변수가 이제 결과로 반환되었는데, 이제 인코더에서 나온 최종 결과물이 이제 디코더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디코더 내부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자리가 첫 번째 자리인 X가 쿼리를 의미하는데 쿼리는 이제 디코더에서 이제 자기가 생성해내는 거고 이제 그 인코더에서 받아온 결과물을 그 다음 자리인 키아 밸류에 동시에 이렇게 넣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 멀티헤드 어텐션 후 피드 포워드 과정에서 이제 각 헤드마다 나온 결과물들을 다 컨겟하면은 원래 사이즈보다 사이즈가 계속 커질 텐데 피드 포워드에서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원래 크기로 맞춰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n, 3, 이제 각 헤드마다 차원 다 합쳐서 8이라면은 그거를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그 원래 사이즈로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트의 경우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직접 파인 튜닝을 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붙여서 파인 튜닝에서 쓸수 있도록 하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모델을 따와서 다운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버트는 두 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MLM 과제와 NSP 과제입니다. MLM 과제는 랜덤으로 문장에 마스크를 뚫어놓고 해당 마스크 번째 단어가 무슨 단어가 들어갈지 소프트맥스 연산을 통해서 맞추는 문제이고 이제 NSP 과정의 경우는 이제 버트 학습 시킬 때 프리트레인 시킬 때두 문장이 연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두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인지 아닌지를 0과 1로 반환하도록 하는 과제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로 버튼은 프리트레이닝 한후 언어적 능력을 갖추고 사람들이 뭐 개체명 인식이라든가 필요한 과제에 이렇게 조금씩 개조해서 파인튜닝을 할수 있습니다. 반면 GPT의 경우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활용한 모델입니다. 이제 디코더는 뭔가 아웃풋이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문장 생성에 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GPT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약간 원하는 방식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등등을 붙여서 원하는 과제에 파인튜닝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PT는 아무래도 그 문장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제 문장 생성에 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과제도 한 가지 과제를 통해서 프리트레이닝 되는데 그 과제는 앞에 토큰을 넣으면 이제 흔히 기계 번역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바로 뒤에 올 토큰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토큰들을 맞추게끔 쭉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GPT를 활용해서 대표적으로 할수 있는 문장 생성 과제 코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잘 편하게 해볼 수 있도록 구현된 것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이때라고 넣으면 학습된 GPT가 문장을 이렇게 쭉 뱉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트나 GPT나 이렇게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나온 모델들의 경우에는 결국에 어텐션을 쓴다고 할수 있는데 이제 어텐션의 장점은 이제 모델이 그 다른 각각의 토큰이라든가 요소 피처들에 어떻게 웨이트를 다르게 주는지에 대해서 직접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 장점을 잘 부각시키기 위해서 시각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시각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논문에서 언급한 근데 이렇게 모든 어텐션과 학습 과정을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은 일단은 레이어 수도 많고 아무래도 트랜스포머가 셀프헤드 어텐션이 아니라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24개의 레이어를 쌓았고 그 다음 헤드가 각각 16개 있다고 하면 벌써 384개에 대한 구조를 다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잘딱 한눈에 볼수 있게 하는 툴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차별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멀티 스케일로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학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좀더 미시적인 측면에서도 학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나눠서 보여준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어텐션 차원에서 학습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각각의 여기서는 지금 레이어가 이
다른 색깔로 된게 각각 다른 헤드고, 이제 레이어도 위에서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좌측 사진의 그림의 경우는 지금 네 번째 멀티 헤드 어텐션 층에 이제 주황색이니까 맨 마지막 헤드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제 가운데의 경우에는 맨첫 번째 층에서 이제 파란색 헤드에서의 어텐션을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세 번째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의 굵기가 지금 현재 어텐션 스코어가 얼마나 이제 강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레이어 4에서는 보통 자기 다음 토큰에서만 이렇게 관계가 좀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레이어의 경우는 이제 좀 되게 한 토큰이 다른 여러 토큰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의 경우, 이제 레이지랑 더가 매우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레이지가 거의 더하고는 점수가 높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맞아. 여기서 보시면 그 버트 모델의 경우에는 두 문장이 이어져서 학습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어텐션 부분에 센텐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간의 어텐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만 볼 건지, 아니면 두 문장에서 모든 토큰들 간의 어텐션을 볼 건지를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어텐션이 쭉쭉 일어나는 것이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GPT에서 어텐션 이제 일어나는 과정을 어텐션 헤드 뷰를 통해서 시각화한 것인데, 이게 여기서 신기한 포인트는 각 층마다, 각 층과 각 헤드마다 서로 다른 헤드와 서로 다른 층을 고를 경우에는 이제 뭐가 이제 중심적으로 학습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가운데 그림의 경우 좀 동사 위주로 어텐션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러한 비주얼라이제이션 툴 자체가 굉장히 유스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논문에서 이제 어텐션 헤드 뷰에서 이제 유스 케이스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은 예를 들면 상호참조 과제에서 의사가 뭐 간호사한테 질문을 했다 한 다음에 이거 문장 생성 과제인가? he만 넣으면 뒤에 문장을 생성해 주는데, 당연히 he는 의사일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GPT가 문장을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뒤에 똑같은 문장에서 he만 she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 또 문장을 생성하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당연히 she는 널스일 거라고 전제를 하고 문장을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실제 어텐션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시각화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she하고 널스라는 단어가 지금 어텐션이 매우 강하게 일어났고, he는 닥터라는 단어와 토큰과 어텐션이 매우 강하게 일어났고, 이러한 학습 과정들을 볼수 있으므로 약간 성별도 그러고 다른 기타 등등 딥러닝 모델이 가질 수 있는 바이어스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모델 뷰입니다. 모델 뷰는 이제 좀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트랜스포머 학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각 헤드랑 레이어가 이렇게 세로축과 가로축에 있고, 그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 선의 굵기로 이렇게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델 뷰의 경우 두 개의 문장을 넣어줘서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을 그대로 같은 의미를 요약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생뚱맞는 문장인지를 맞추는 패러프레이즈 디텍션 태스크에서 각 문장 아 이제 어디 단어 어디 토큰과 어디 다른 토큰의 어텐션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서 얘가 이러한 것을 추론했는지 그런 것을 맞추는데 좀더 요긴하게 쓸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이제 뉴런 뷰까지 넘어오는데요. 이제 뉴런 뷰에서는 아예 좀더
쿼리랑 키 각각 엘레멘트 와이즈 연산에서 이제 연산 결과 연산 값들도 시각화를 하고 내적 값들도 시각화를 하고 이제 최종 소프트맥스 했을 때 그도 값도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데 이제 양수 값은 파란색이고 음수 값은 오렌지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매우 큰 양수다 이러면은 점점 파란색이 선명해지고 반대로 이제 매우 작은 음수다 이러면은 점점 오렌지색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뉴런 뷰 뉴런 이제 연산할 때 어떻게 해가지고 그 모델 뷰와 그 어텐션 헤드 뷰에서의 결과가 나왔는지 뉴런 뷰에서부터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러한 뉴런 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보시면 각 서로 이제 어떠한 문장을 넣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문장들은 거의 여기 소프트맥스 보시면 특별히 엄청 진하게 막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모든 토큰을 고르게 참조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어떠한 문장들의 경우는 특정 토큰만 매우 진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이러한 어텐션 웨이시 그 굉장히 텍스트 콘텐츠에 따라 어떻게 학습되는지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 위치에 있는 토큰들이 처음에 굉장히 색깔이 진하다가 점점 이제 거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점 이렇게 값이 줄어드는 것을 값이 되게 약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문장에서 점점 토큰들이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특정 토큰들도 점점 값이 떨어지는 것인데 어떠한 토큰들 위주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러한 디스턴스 디케잉 어텐션 패턴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 뷰 시각화의 경우는 예를 들면 그 과학 문헌 이런 것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훨씬 이전의 컨텍스트도 막 다음 문장에 중요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디스턴스 디케잉 레이트를 좀 낮추고 이런 식으로 좀더 이것을 시각화 툴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논문이 매우 깔끔하게 시각화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이 좋았고요. 하지만 웨이트를 추출해서 당연히 시각화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구체적인 과정을 기술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툴 자체가 트랜스포머 같은 거 이제 블로그나 포스팅 게시물들에서 매우 설명할 때 이러한 툴들을 매우 많이 제시해서 이해를 돕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정말 여러 의미에서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시각화를 했고 그 아마 웨이트를 당연히 추출해 온 거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과정들을 좀 거쳤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알아보고 싶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관련된 선행 연구를 첨부해 보았습니다. 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그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없으시다면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